되고 나서 이제 세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나요? 내가 만약에 뭐 이제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네. 네. 그 세무조사라는 부분을 되게 막상 저희가 겪어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분들이 38기동대 뭐 TV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TV에서 네. 겪어본 네. 바로는 항상 저희는 그 파란 박스를 봤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TV를 보면 뭐 국세청에서 네. 그 파란 박스를 들고 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국세청입니다 네. 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영체해가는 그 자료들을 영체해가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네. 모든 조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자금출처 세무조사 의 경우는 저희가 일반 그 사업자보다는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렇게 영체에 가지는 않고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으실 건데요. 네, 네. 그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마 세무대리인을 뭐 그 증여세를 신고하시거나 그 관련 컨설팅을 받으신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네네. 그 세무대리인께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네네.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뭐 저희가 오픈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도 오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부분들 세무사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네. 검색하셔서 대리인을 수임하신 후에 착수하시는 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근데 그 세무사들이 많지만 네. 다 그 세무조사 대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들이 다 있고요. 아, 네, 세무사들은 네. 다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무조사를 특화하는 법인들이 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그 세무사들이 뭐 전반적인 두루두루 네. 업무를 다 할 수는 있지만 되게 특화하는 업무들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저희도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대응을 하는 법인이지만 네. 네. 뭐 어떤 법인은 상속 증여세를 특화하는 그렇죠. 법인이 있고 어떤 법인은 양도세를 네. 특화하는 법인이 있고 이런 네. 전문 법인들이 있으니까 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기 편한 방법은 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뭐 네이버에 치는 거예요. 부동산 네. 세무조사 세무사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치면 아마 관련된 세무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세무조사에 특화된 이제 법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다른 거예요? 아 저희는 네. 아무래도 일반 다른 업무들보다 세무조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일단 좀 당황하시고 전화를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전화를 하시면 그 사전 예고 통지서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네. 받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분들은 아직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보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시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뭐 문자나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좋거든요.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문을 받아서 이게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건지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네. 건지를 파악하고 네. 어떤 세목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혐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받는 것과 지방청에서 조사받는 게 달라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위에 이제 지방청이 있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일단은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요? 네, 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강도가 다른데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지방청에서 더 높은 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혐의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 실제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5년 기준으로 이자를 지불하면 안 되냐라는 네. 부분으로 이슈가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3-4년쯤에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청에서는 전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지방 그 일선 세무서도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네. 뭐 채용청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있으면 좀 더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혐의 금액에 따라서 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강도가 다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는 지방청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세무서에서 나오냐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혐의 금액을 정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으면 세무서고 일정 금액보다 높으면 지방청인데 이 금액을 과거에는 10억 원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금액 자체가 한 10억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지방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청 내부에서도 10억이 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에도 그냥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좀 그 지역 자체가 좀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런 부분을 전수적으로 검토를 하는 TF팀이 신설이 됐대요. 그래서 TF팀에서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금액 자체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이 만약에 그 통지서 받고 당황해가 전화를 했을 때 세무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뭐 지방청에서 나왔는지 세무서에 나왔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서 이제 수임료나 수임 수수료나 이런 게 달라지나요? 수임 수수료가 달라지진 않아요. 수임 수수료가 달라지진 않고요. 저희는 수수료 대개는 일단은 뭐 기본 건에 대해서 그 혐의 금액이 이미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뭐 몇억 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수수료는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무조건 기본 수수료는 수수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세무 대리인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단 나중에 저희가 실익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1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가 만약에 5억 원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절세 실익이 5억 원 정도 그래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익에 대해서 저희가 몇 퍼센트로 책정을 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세 실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줄여지는지 어떻게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뭐 기본 이제 수임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얼마를 대충 받으시는 거예요? 수수료는 저희가 상담할 때, 방문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세무서 나오면은 그 조사관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조사 대상자로 일단 선정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자료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본인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그 가족들 간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조사에 착수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다른 분들이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한테 문제가 없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답변 드리면 이게 본인의 모든 계좌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어쨌든 부모님도 타인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계좌는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지만 내가 또 운영하는 내가 또 갖고 있는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세무조사 받으면은 법인 거는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본인 계좌에 그냥 법인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에 얼마가 큰 금액들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급여를 받은 금액도 아니고 뭐 빌린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거 몇
출루라가 아니야? 라는 네. 의심은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자금 출처 조사로 시작은 해요. 네.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을 하면 계좌상 내역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증여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매출누락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매출누락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의 대표인데 법인의 금액, 법인으로 입금됐어야 될 매출 금액, 네. 특히나 뭐 사업체 이름, 뭐 주식회사 어떤 그쵸. 어떤 네. 이런 데들로부터 사업 누가 봐도 사업체로 보이는 네. 그런 명칭으로서 입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좌 네. 개인 계좌로 네. 그럼 누가 봐도 매출 누락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금액들이 크다고 한다면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법인 조사로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조사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인데 뭐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애초에 자금 출처 조사 소명할 때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는 분을 감안하시고 세무대리인들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원래는 원칙적으로 네.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에서 그쵸.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건수가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1차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부동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소명 요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이게 이상한 거래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 거래건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이런 이상 거래건들을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이 오는 경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무조사 나왔어요. 네. 세무사를 어쨌거나 세무대리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일단 그 세무사의 커리어를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제 직관적인 생각으로 네, 네, 네. 내가 관할하는 곳에 네. 국세청장 뭐 이런 청장급의 세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는 게 저는 일단은 네. 맞을 것 같긴 해요.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세무사 업계에 계시니까 그 업계에 계신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어때요? 그 영향력, 그게 정관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아무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당연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력이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맞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께서도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네. 없어지는 거지 네. 나 청장 출신이야 네. 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네. 누가 조사 대응을 하는 것은 네. 국세청장이든 뭐 일선 일반 뭐 채무사든 상관이 네. 없이 누가 네. 전문적으로 대응을 잘 하냐라는 부분에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사실 느끼는 바로는 네. 이게 아무래도 정말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이게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네. 분명히 느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네.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갖추고 네. 지금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대응해온 경험이 네.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 그 납세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문제 잘 해결하는 그 세무사라는 거는 예를 네. 들어서 뭐 증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A 아니면 B라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뭐 어떤 법인에서
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뭐 크게 절세를 한 거예요. 네. 그 이 실하는 이런 세무사가 일을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니 정해진 전반적으로 뭐 증여는 증여, 네. 뭐 상속상속 이런 건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해결법이 이미 유형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사별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뭐 방법에 따라서 절세 실익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네. 방법을 따르시면 되고요. 그게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세무사는 좋은 세무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그거를 그만큼 줄여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스크가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A와 B의 방법이 일반적이고 C의 방법이 확 줄어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지만 C를 안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C로 가능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C라는 방법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C를 진행하고요. 만약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겠다. 오히려 이걸 그대로 신고하는 것보다 가산세 추후에 가산세나 이런 부분으로 더 추징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저희는 A나 B를 권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를 나와서 다섯 군데 정도의 뭐 세무사 사무소를 돌아다닌다고 했고요. 네네네. 그건 대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사실 뭐 그거를 안내문만 딱 받고 해서 그거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특히 나왔다고 한다면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조사의 실익을 검토하고 저희도 계약을 하고 가장 중요하신 건 중요한 납세자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줄여줄 수 있는 세금하고 얼마가 나올 거라는 세금하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수익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절세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 거에 따라서 업무를 착수를 할지 말지도 결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 건 자체가 단순히 통지서만 보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 이 건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이런 계좌 내역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통지서랑 관련된 증빙 자료를 좀 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증빙이나 소득 신고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신 받아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그 사무소마다 그 수익률은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중개 수수료처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보편적인 그 때가 있는 건가요?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장 수수료라든지 뭐 신고 단순히 신고하시는 수수료들은 일반적인 보수표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 그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대행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업무가 좀 특화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업무인 경우에는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에게 양도나 증여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뭐 해명 자료 안내문이라든지 세무조사 통지서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된다면 그 너무 막상 받게 된다면 긴장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고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대응하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